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이 많은데, 내사주에 이게 음력이죠. 작년 이 소띠들이 운이 좋거든.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운기가 좋은 운이야. 근데 생일달에서 깨지는 게 있어서 실패 수가 있고 건강을 잃고 몸이 힘들고 지치고 생각이 조금 다운이 되고. 근데 지금 변화가 들어왔다. 새로 시작할 게 있다. 이렇게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서비스업적으로 일을 종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고 그리고 되게 성격적으로 보면 되게 완벽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완벽한데 너무 사무적으로 가니까 질린감이 있고 소심하게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심신이 지친다. 그래서 조금 올해는 이제 비켜나가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요. 작년에 소띠들이 운세가 좋다 하더라도 나는 생일달에서 좀먹는 게 있었어. 근데 내가 1월에서 깨지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올해는 내가 새로 변동을 주면서 치고 나가야 돼. 이럴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신 있게 덤벼봐야지. 소심해. 또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 안 되고. 그래야지 된다. 뭔가를 지금 사람 때문에 새로 뭔가를 변화를 줄게 있다 그러신데 맞죠? 맞아요, 그게 뭐야? 맞아요. 지금 만난 남자가 있는데, 제가 재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돌싱인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 말을 하면, 이 남자가 떠나갈지, 아니면 그래도 붙어 있을지, 이제 그게 이제 남자 넣어봐. 궁금해가지고. 남자 좀 어린데, 저보다? 어려? 예. 어리면 안 맞는데. 아, 그래요? 몇 살? 생각이 많니? 기준치가? 저랑 살아왔던 환경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좀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저한테 잘해서. 남자든 초혼이죠? 전에 만났던 여자는 있었어요, 사실은. 아니, 그거는 뭐 아무것도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도 거의 한 10년 동거했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도. 나이 어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어디서는 나이 어린 사람을 또 마음에 든다고 어린 사람이 맞대? 생각해. 어린 사람을 만나야 좋대요, 또. 우리 언니가 어린 사람을 다른 무당은 맞다고 하는데 이화정이는 안 맞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남자를 대접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못해요. 성격상 안 돼. 안 되고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면 우리 언니가 많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본인 지구는 못 살아요. 성격상 지구는 못 살고 논리에 안 맞으면 콱콱 씹어야 돼. 껌 씹듯이 쫙쫙. 그쵸? 근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 뭐 부부간에 서로 살아가려면은 많이 맞춰야죠. 내가 내 이기적으로만 살면은 뭐 그거는 가정법원에 가자고 덤비는 것밖에 안 되고. 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남자하고 우리 언니가 지금 같이 가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지난 과거사를 숨기고 지금 만났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언니가 좀 무거운 거잖아. 어찌 됐든. 알게 되면 떠나갈지 계속 만날지. 이 사람 알고 지내도 떠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 문제는 떠나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니한테 편하게 그런 부분을 아주 넉넉하게 이해할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손에 달려 있어. 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본인이 남자를 조금 나이도 어리잖아. 이 사람하고 이 어떤 기준을 이 사람하고 같이 맞춰서 가려고 하면 언니가 버거울 게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본인은 쥐는 스타일이거든. 이 사람이 약간 좀 유부단한 성격이 좀 있어요. 심히 착해요. 그런데다가 머리 아프고는 싫어. 근데 우리 언니가 너무 이렇게 올가맨다든가 내 기준으로 강하게 좀 가면 이 사람은 조금 우리 언니하고 논리 안 맞아서 부딪힐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궁합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속궁합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본인이
남자한테 집착할 수가 있다. 요는 당신 나이가 더 먹었기 때문에 시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심을 불가를 해야 되고, 우려니까 조금 뭔가가 내이 생각의 기준이 삔또가 딱 가면은 곡 씹는 게 있어요. 어? 씹는 게 있어. 그치? 그럼 남자들은 질린다. 그리고 어찌됐든 본인이 더 나이가 많잖아요. 이 사람하고 가려고 하면 애기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숨겼어. 왜 숨겼어? 떠나갈까 봐 그렇죠. 사람 좋은데 제가 도신이라는 거 알면 떠나갈까 봐 말할 수가 이 사람 직장이 뭐야? 없어. 프로그램, 컴퓨터 하는 거. 컴퓨터. 머리가 참 좋고, 사람이 인품도 얌전하게 좋아. 근데 우리 언니도 얌전한데, 은근히 언니가 기가 세요. 그리고 역마가 들어있어. 그리고 본인이 약간, 사람으로 배려심이 조금 적어. 이기적인 여자야. 그러니까 좀 배려를 조금 해요. 그래야지 이 사람하고 보듬어 갈것 같고, 이 사람하고 진짜 갈 거라면 이 사람 면세포 써야 될거 아니야. 사무관대 쓸거 아니야.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영원히 숨길 수 있어? 애까지 있는데, 언니. 그러니까 말을 해도 떠나가지는 않을 사람이면 말을 지금에도 하라는 소리잖아요. 떠나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자꾸 숨기지 말고. 이게 꼬리가 꼬리가 길면 가정생활이 윤택하지 않아. 어차피 이 사람이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아니, 내가 점을 봤는데 내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내가 안 떠나간다고 했는데,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반신반할 수도 있잖아. 그러나 믿어줘 달라고. 이 사람 당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당신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 문제는 결혼에 골인을 할 때까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은 좀할 부분은 있을 거야. 저를요? 그러니까 애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또 애기를 만나요, 지금? 애기요? 안 만나죠. 아예 안 만나? 근데 애를 앞으로 애가 엄마를 찾아온다든가 이러면 만날 생각도 있잖아. 말을 해도 떠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애를 안 보고 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제가 얘기를 해도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럼 나중에라도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라도 보여줘야죠. 아니, 이 남자가 떠나갈 수도 있다란 얘기야, 내 말은. 근데 애가, 만약에 지금은 안 보고 산다며. 근데 아예 애 아빠가 안 보여주는 거야, 뭐야? 저 산별이에요. 아, 그럼 애는 누가 있어요? 엄마가 가끔씩 도와주시고. 어떤 엄마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그럼 애를 엄마가 봐요? 엄마가 많이 봐주셨어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커가지고.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0살, 올해 20살 됐거든요. 그럼 자기 혼자 살아요? 아니, 저랑 같이는 살아요. 아, 언니가 데리고 있다고? 사별하고 제가 혼자 키운 거예요, 애를. 그러면은 지금 애하고 같이 있으면서 언니 지금 이 남자한테 지금 애 숨기고도 지금 언니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걸로 지금 둔갑해서 남자 만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알았어. 어차피 이제 재혼을 하면 알긴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해. 그니까 해. 해도 안 떠나갈 사람은 해야 될것 아, 같고. 떠나가도 니복 아니니? 그거 이해 못하면은 그냥 버려야지. 응? 근데 그거를 두려워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야. 그리고 네가 지금 우리 언니야가 신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별 아니냐. 근데 뭐 애를 넉넉하게 보듬어서 전 남편의 아이지만 아빠로서 본인이 그렇게 또 해주면 얼마나 감사할 그쵸, 일이지. 그쵸. 고마울 일이고 자네가 더 잘해야 돼.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우리 언니가 이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아기가 들었지는 않잖아. 애가 될 생각은 없어요. 아니, 애또못 낳아요. 나이도 그러니까 그렇지. 폐경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는데 날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라면 그냥 버려야지 뭐. 당신 그렇다고 애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쵸. 애는 못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이 남자하고 내가 봤을 때는 결혼까지 갈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심히 얼마나 자기 자식을 안 낳아봤잖아. 자식을 낳으면서 우리가 인생도 배워가고 부모의 역할도 하면서 반성도 하는 거거든. 내가 넉넉함도, 내가 배려심도 내가 키워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이거에 어떻게 보면 희생인데 당신을 알아서 그 단어에 맞춰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가정을 이끌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싹이 안 되는 사주팔자에 지니지는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용기를 갖고 이 사람하고 조금 얘기를 잘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해봐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오래 넘기지 말고 얘기해요. 너무 길게 가면 좋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래 나가는 삼재야. 맞아. 괜히 언니하고 쳐버리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옥에 티가 될수 있어. 아셨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계속 오래 잘살수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 남의 새끼 길르 내 새끼도 내가 저기 키워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새끼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 씨는 못 봐요. 남자 씨는 봐요. 여자들이. 근데 남자가 여자 씨 보기가 참 힘들어. 근데 조건이 당신네들은 합도 둔데다가 당신은 또 사별이야. 이혼 부부가 아니야. 그런데다가 이 남자는 또 결혼 생활을 저기 여자 관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애는 없어. 딱 맞아. 문제는 나이 층하가 좀 있는 게 조금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 언니가 조금 까칠한 거를 좀 버려. 당신이 복 많은 사람이야. 당신 선택은 애 딸렸겠다. 이렇게 어린 남자 만나겠다. 당신 로또 지금 당첨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남자한테 잘해야 본인이 더 사랑을 받지. 근데 거기에 앙탈이 이기적이게 막 가면 이 결혼은 또 조금 빚보다가 또못 살아 살아 눈물 콧물 찌고 또나 찾아오지 말고. 제가 노력을 많이 언니가 노력해야 돼. 아셨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어요.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요. 네.